안녕하세요, 루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G24V 36 1체형 PC에 대한 SSD 및 램 교체 그리고 USB 부팅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1체형 PC에 대한 기본사항입니다. CPU는 인텔 펜티엄 N3700 모델에 써있습니다. 기본 클럭은 1.6GHz고 최대 2.4GHz까지 작동할 수 있습니다. 램은 4GB에 DDR3L 1600이 써있습니다. 최대 8GB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1체형 컴퓨터에 대한 전면 이미지입니다. 후면 이미지입니다. 후면 하단에 부착된 제품 라벨입니다. 역시 후면 하단에 부착된 일련 번호 라벨입니다. 시리얼 넘버가 있으며 바코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컨피그 번호입니다. SSD와 램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제품 후면에 있는 스크류를 제거합니다. 단단한 도구를 후면 커버 사이 넣고 지렛대 작용으로 위로 들어 올려 커버를 제거합니다. 후면 커버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왼쪽이 램, 오른쪽 공간에 저장 장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크류 두 개를 제거한 후 램 커버를 분리한 상태입니다. 소켓에서 램을 제거한 후 업그레이드용 램을 장착하면 되겠습니다. 사타와 전원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컴퓨터에 연결된 케이블과 저장 장치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본체로부터 제거한 저장 장치입니다. 케이블을 분리한 후 업그레이드용 SSD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스 매뉴얼에서 USB 부팅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원을 켜자마자 F키를 눌러 바이오스 메뉴로 진입합니다. 어드밴스드 메뉴 중 부팅 컨피그레이션에서 UEFI 부트 항목을 OFF로 변경합니다. MISC 컨피그레이션은 본 이미지와 같이 설정합니다. 시큐리티 메뉴 중 시큐어 부트 컨피그레이션에서 시큐어 부트 옵션을 OFF로 설정합니다. 부트 메뉴에서 에디트 부트 오더 항목 중 USB 하드를 최상단으로 위치시킵니다. USB 하드를 최상단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적용한 바이오스 변경값들을 저장합니다. 바이오스에서 USB 부팅 설정 후 재부팅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10 설치 파일이 로딩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10 설치 화면입니다. 이상과 같이 1체형 LG 1층 PC에 대한 SSD 그리고 램 및 USB 부팅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